광개토대왕도 세우고 다 세우지. 그러면 그럼 저게 조선시대 광장이나 이거예요. 그럼 저기를 대한민국 이렇게 지난한 독립운동 투쟁 끝에 찾았으면은 광화문에게야말로 이 무명 열사에 그걸 딱 세워가지고 거기에 외국 원수 들어오면 거기부터 참배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정부를 바꿔요. 여기는 그 단주 유림 선생 뉴욕인데 아마 이분도 많이 안 알려진 분이죠. 근데 이분은 이 안동 출신의 아나키스트예요. 우리가 독립운동 노선이 세 개가 있잖아요. 네, 그러니까 네. 이제 민족주의 있고 사회주의 있고 아나키스트인데 이제 아나키스트 활동을 하던 분이고 네. 그래서 아마 그 이 중국에서 대학도 나왔어요. 대학도 성도대학인가 어디 나와가지고 그 뭐 그 활동하다가 나중에 일제 뭐 감옥생활도 하고 그 북만주에서 같은 그 김자진 장군이 그 아나키스트들하고 예. 그 이제 그 한족 총연합회 만들 때 그때도 뭐 하다가 근데 고함하고 직후에 아마 감옥 그 피차려갖고 감옥생활 4년인가 5년 하셨고 그런 분인데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는 이분이 독립노농당이란 걸 만들어요. 이거는 이제 독립노농당 이건 그 노동하고 농민 그래가지고 독립노농당이란 걸 만드는데 이분은 이제 아나키즘이 정부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정부가 억압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고 사실 아나키라는 말은 지배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. 그렇죠. 근데 그거를 일본의 그 아나키즘이 일본으로 처음 건너왔을 때 도쿄대 학생이 아나키가 지배가 없다니까 이거 정부가 없는 거네 하고 무정부라고 이제 번역하는 바람에 엄청나게 많은 혼란과 이게 탄압을 받는 단초가 됐어요. 무정부하면 이게 막 혼란스럽고 그때 또 러시아에서는 이 아나키스트들이 그 직접 행동하잖아요. 뭐 총 쏘고 죽이고 막 이제 이런 거 하고 연결돼가지고 또 아나키즘 쪽 사람들이 당을 만드는데 또 이름이 허무당이에요. 허무당 모든 게 다 허무하니까 다 때려 부수자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무정부란 이름하고 같이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오해를 불러 일으킨 측면이 있는데 사실 아나키즘에서 말하는 정부는 그런 뜻이 아니라 각 철저한 자치체를 말하는 게 자치체 연합 그래서 지방은 지방자치체 공동은 공장은 공장자치체 회사는 회사자치체 이런 각 자치체들끼리 모여가지고 중앙정부를 구성하고 이제 그렇게 하자라는 게 이분들의 주장인데 그래서 이분이 독립노동당 만들어서 뭐 하다가 뭐 잘 될 리가 없잖아요. 나중에 이 유림 아들이 유원식이라고 있잖아. 유원식 장군. 예, 예, 예. 5.16에 참여했다가 나중에 예, 예. 반영명 사건에 걸렸던 거 유원식이 이 아들이에요. 그래서 일설에는 그래서 이 뭐 유림이 자기 아들하고 연을 끊었다 하는 말도 있고 뭐 여러 말들이 있는데 제가 뭐 직접 확인은 못 해봤어요. 그래서 이쪽 여운형 선생, 좌파민족주의 활동했던 여운형 선생, 그 다음에 우파민족주의 활동했던 뭐 가인 김병로 선생, 아나키즘 활동했던 그 유림 선생, 그러니까 대부분 공동 특징이 하여간 이승만 쪽하고는 나중에 하여간 안 좋았던 이런 분들이 그부 김학규 장군은 그랬다 그러죠. 예전에 백범 선생 세상 떠나고 나서 그걸 갖다가 다 뭐 안도희가 뭐 누구 지시받았는지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다 아는 건데 그걸 갖다가 백범의 오른팔 격인 독립군 3지대장 김학규 장군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김학규 장군을 구속시켰잖아요. 그래서 이제 김학규 장군이 나중에 뭐 세상 떠날 때 난 죽으면 절대 승만이 옆에 묻지 마라 그랬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다들 이분들도 대개 독립운동가들 중에 그런 게 사고 가졌던 분들이 많아요. 옛날 그쪽에 묻지 말라고 해서 이제 뭐 그래서 여기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 북한산이 산세도 좋고 또 이제 그런 몇 가지 요인에 의해서 여기에 많은 독립운동가들 묘역이 그 존재하게 된 거죠. 사실 그래서 이제 무 독립군 저기하고는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보면 전부 다 그 이 무명 열사의 묘가 가장 중심에 있잖아요. 뭐 미국도 알링턴에 가보면 있고 러시아도 그 꺼지지 않는 불이 있잖아. 모스크바에 그 중국도 천안문에 그 무명 열사 그 탑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한국도 사실은 원래 그 하면은
그나마 이름 남 석자 남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데 그나마 복받은 게 이름 석자 남긴 사람들은. 근데 우리가 일본하고 나라 빼앗기고 거의 찾고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희생됐는지 통계도 못 내요. 대략 학자에 따라서 약 15만에서 20만 명 정도가 직접 싸우다 죽지 않았겠느냐라고 그 정도 하는데, 제 생각에는 뭐 동학 같은 걸 같이 포함시키고 의병 포함시키면은 20만 훨씬 넘죠. 근데 그런 분들을 기리는 탑이 하나도 없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저 국립묘지 안에다가 이렇게 해놨는데, 그건 사실 국립묘지 할 게 아니라 광화문에다가 설치를 해야 돼요. 그렇죠. 이게 광화문이 조선시대 광장이 아니잖아요, 이제는. 예전에 한번 거기에 막 누구 세우느냐 해가지고 지금도 막 광화문 광장 논란이 많잖아요. 근데 그 얘기는 없어요. 그 당시도 뭐 유순신 장군 세우고 뭐 세종대왕 세우고 해서, 그때 어떤 기자가 전화 왔길래 세우는 김에 광개토대왕도 세우고 다 세우지. 그러면 그럼 저게 조선시대 광장이나 이거예요. 그럼 저기를 대한민국 이렇게 지난한 독립운동 투쟁 끝에 찾았으면은 광화문에 그야말로 무명 열사에 그걸 딱 세워가지고 거기에 외국 원수 들어오면 거기부터 참배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이 정신을 바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고, 그나마 이 북한산 이일 때에 이런 묘소들이 있는 거는 상당히 상징적인 겁니다. 한국 현대사를 또 압축해서 말해주는 거예요.